그냥 아 남들은 이렇게 빨리 했대. 왜 간혹가다 그런 게 있어요. 뭐 저는 뭐 3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6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아, 오늘은 NJ 스토리. 오늘은 영어 공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목은 영어 공부 분량 채우기. 뭐이 정도쯤 될것 같은데, 간혹 그런 경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후배들을 만나보고 하면은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제가 그뭐 학위라든지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고 뭐 그러니까 아저 사람 나랑 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처음부터 이렇게 갖고 이야기를 듣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가 제가 가끔 이제 제 과거 이야기를 쭉 해줘요. 그러면은 들어보면은 적어도 난저 때보단 좀 낫거든. 들어보면은 적어도 저 사람 26살, 25살 때보다는 내가 좀더 낫거든. 이런 식으로 애들이 이제 그때부터 조금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공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는 이미 이제 제가 사회에서 만나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가 백그라운드가 있는 상태에서 만나게 되면은, 아, 저 사람은 원래 저랬구나. 원래 저랬구나. 차라리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아, 너는 나랑 좀 다른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은 영어 공부에 관련돼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학을 이제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25살 때, 26살 때, 26살 때 제가 학부를 졸업을 했거든요. 학부를 졸업하고 친구랑 같이 손 붙잡고 런던에 잠깐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이제 돌아와서부터 이제 26살 겨울, 그때부터 이제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죠. 했는데, 그때 제가 강남에 있는 영어 학원 중에서 이제 모의 토익을 보는 학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거길 가서 이제 시험을 봤죠. 시험을 봤는데, 제가 뭐 드라마틱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때 토익 점수가 300점 정도가 나왔어요. 250? 300? 350? 하여튼 그 사이쯤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이제 그때 제가 토익 점수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요즘 뭐 800, 900, 사실 뭐 너도 나도 이렇게 받으니까 쉬운 거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나? 할수 있겠나? 어쨌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대학교를 졸업을 할때 토익 점수를 500점을 내거나 아니면 영어 수업을 이수해야 되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제 공고를 나왔기 때문에, 아,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다 피해 다니고 단어 시험 보면 맨날 맞고 이랬죠. 토익 300점 전후반 때가 이게 얼만큼 충격적인 점수인지도 잘 몰랐어요, 그때 당시는요. 그래서 영어를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토플 학원을 다녔죠. 저는 학원에서 열심히 다니라는 거, 열심히 수업 이거 듣고 이거 듣고 막 상담도 받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다 아닌 거야. 다안 되는 거야. 다 점수가 안 나오고, 시험 봐도 계속 제가 이제 영어 토플 준비할 때 리스닝을 한 1년 정도 공부해가지고, 물론 그때 일도 다니고, 왜냐면 돈을 벌어야 학원비를 낼수 있으니까 일도 다니고 영업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하면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시험을 봤는데, 제가 그 리스닝 점수에 빵점이 나왔어요. 어떻게 빵점이 나왔냐면, 문제를 다 이제 기둥을 쫙 세웠으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를 다 피해간 거죠. 그저 왜 기억을 하냐면, 사실 그때 당시 이제 그때 토플 대란 막 이래가지고 막 요즘처럼 좀 그렇게 좀 체계적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아이디를 막 팔고 막 이랬거든요. 왜냐면 내가 등록을 해가지고 그걸 파는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좀 이루어졌는데, 제 아는 후배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이제 급하다고 그 아이디를 좀 팔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게 등록을 쫙 해놓은 상태여서. 근데 제가 못 팔겠는 거라, 빵점이 있는 그 레코드를. 그래서 기억이 잘 나는데, 어쨌든 토플 학원을 다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그쵸, GRE도 보고, 저 같은 경우는 GRE 한번 보고 5년이 지나서 엑스파이어가 된 다음에 다시 또 봤어요, GRE를. 계속 한 영어 공부를 한 10년 넘게 했죠. 예, 10년 넘게 해가지고, 저가 이제 시드니 있을 때도 그랬고 미국 동부에 있을 때도 그랬고, 항상 이제 영어 스터디를 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뭐 MIT 있을 때도 계속 영어 공부를 했거든요. 그 토플 GRE를 계속 공부했고, 뭐 그래요, 뭐 좋은 대학교, 뭐 흔히 얘기하는 스카이 이런 대학 나온 분들은 뭐한 6개월, 한 1년 하면 되더라고요. 대구도 남더라고요, 다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도 영어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스터디하는 친구들은 다 점수를 받고 이제 졸업을 하고 어드미션을 받고 다 이러는데, 심지어는 졸업할 때가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계속 시험을 보고 그랬었죠. 힘들었었어요.
굉장히 힘들고 괴로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 어쨌든 정말 운이 좋게 이제 점수를 만들어서 학교에 들어갔죠.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한 제가 26, 27살 때 아 이제 학원 강의를 했었었는데 그때 제 학생이었던 친구를 거기서 만났어요. 하버드에서 만났는데 그 친구랑 이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야, 나는 이렇게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 하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네가 오래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 같은 경우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 다음에 대학교 4년, 그러니까 10년이잖아요. 자기는 10년 동안 공부하고도 거기다가 플러스로 한 1년, 2년 더 공부해서 이제 유학을 왔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 따다 보니까 26살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쭉 세보면은 얼추 한 10년 정도 중학교 3년 안 한 거, 고등학교 3년 안 한 거, 대학교 4년 안 한 거 이 분량을 딱 채우고 나니까 실력이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영어라는 게 진짜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 아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이럴 때 사실 남들은 그만큼 더 한 거예요. 나 놀 때.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나서 정말 그 한계를 알 수 없는 주변에 몇몇 똑똑한 친구들 제하고 우린 다 비슷하잖아요. 비슷한 하드웨어를 갖고 태어나는데 그런 부류에서는 어쨌든 그 분량을 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죠. 그래서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사실 이게 진짜 끝이 나나 싶을 정도로 사실 그래요. 제가 열심히 해서 끝났다기보다도 그냥 하다 보니까 점수가 나왔고 내가 해야 될 게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끝나버린 케이스인데 어쨌든 유학 가면 계속 더 공부해야 돼요. 라이팅도 쓰고 이메일도 쓰고 계속 하는 건데 그 맷집을 길러서 가는 거죠. 사실 점수가 안 된 상태에서 갔을 경우에는 더 힘들어요. 예. 안 돼서 갔을 경우에는 무슨 말인지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비싼 돈 주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유학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취직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이것들을 매를 다 맞아놓고 가는 게 제일 건강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가 가서도 스트레스 좀 덜 받고 최대한 공부하고 그만큼 맷집 혹은 전투력을 키워놓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분량을 다 채워라. 남들이 빨리 하는 것 같으면 걔네들 이미 분량을 다 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 남들은 이렇게 빨리 할 때 왜 간혹 가다 그런 게 있어요. 뭐 저는 뭐 3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6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분들이 좀 드라마틱하게 글을 써놔서 그게 100% 맞다고는 저는 믿진 않아요. 물론 그 사람들은 그 전부터 계속 공부를 쭉 해왔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압축해가지고 이제 글을 적어놨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다 비슷하다. 예. 아니면 차라리 어렸을 때 내가 뭐 부모님 따라서 1년, 2년 정도 이렇게 미국에 살거나 사춘기 때 아니면은 뭐 어학연수를 갔다 오거나 이런 분들은 또 좀 번외죠. 그래서 저희처럼 완전히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 분량을 다 채워놓고 이 분량이 채워놓을 때까지 아 내가 왜 안 되지? 당황하지 말자고요. 계속 채워요 분량을. 아 쟤는 나보다 많이 했으니까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제가 컴퓨터 그래픽스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코딩도 그렇고 결국엔 다 분량 싸움이에요. 분량 싸움. 내가 얼마큼 함축적인 시간에 더 많은 것들을 남들보다 했냐 그것들을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10년 혹은 뭐 15년 하면 전문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걸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그 시간은 매를 다 맞아놓으면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리 지키고 포기하지 않고 쭉 하는 게 아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모든 공부든 특별히 이제 오늘 토픽은 영어 공부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도 이제 유학하는 친구들 좀 도움을 주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 이제 이미 공부를 좀 하다가 이제 제가 도움을 주는 친구들도 있고 그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도움을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영어 공부 하루에 뭐 5시간, 8시간씩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아 자기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무 힘들다 막 이거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다 이런 친구도 종종 있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 영어학원 한국에서 영어학원 이제 그 영어학원 토플 GRE 공부한 학원 가보면은 진짜 그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모자 쓰고 머리도 안 깎고 얼굴 막 피부 막 뭐 이상한 거 막 나고 완전히 얼굴이 표정이 완전히 흔히 다 완전 이렇게 썩어가지고 그렇게 앉아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전 딱 보고 아 이제 쟤네들은 시작을 하는 애들이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스터디를 할 때도 애들 그 영어 공부라든지 그런 유학 디렉션 줄 때도 쭉 해준 그렇게 몇 달 이렇게 봐주죠. 라이팅도 봐주고 쭉 봐준 다음에 이제 이 친구들이 아
아, 너무 힘들다고. 아, 이제 좀, 한 두세 달, 시험도 한 번, 두 번 보고, 한 두세 달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넌 이제 시작인 거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나는 내 감각적인 분량, 나는 이미 많이 한 것 같거나 같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이 전체적인 분량이 있어요. 거기까지 롱런 해야 돼요. 그러려면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해야 돼요. 아, 내가 이만큼 했나? 뭐 이만큼 했나? 보면 안 돼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누군가를 기다릴 때, 시간을 재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10분 기다렸네? 아, 20분 기다렸네? 30분 기다렸네? 그냥 잡지라든지 신문 같은 거 펼쳐놓고 그냥 보면 기다려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재고, 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늘지? 안 늘지?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분량을 채워서, 하드웨어 부분이 이제 월등히 좋지 않기 때문에 시간 분량을 채워서 성취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하고 전공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아, 제가 영어 공부했을 때, 한 그 분량을 채웠던 거, 10년이라는 시간. 저는 이제 26살 때부터 공부를 했지만, 돌이켜보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3년, 3년, 4년. 이 10년 동안 저는 그냥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를 어쨌든 그 분량을 다시 채워서 하게 된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저같이 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거나, 아, 좀 공부가 안 되거나 하는 사람들은, 전 한 10년 정도 했으니까, 한 8년, 9년 한 친구들이 있다고 친다면, 아, 앞으로 한 2년 안에 결과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공부라는 게 사실 진짜 답도 안 나오고 끝도 안 보이는데, 좀 그 이 비디오를 보고 여러분들 그 중간 지점이 있다고 친다면 끝까지 마라톤 잘 완주하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